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책을 최근 다시 보면서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주 공부하신 분은 이 내용을 아마 금방 알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면 22년 전에 제가 이것을 접했을 때와 또 25, 6년이 지난 지금 와서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느낌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설명하고자 또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주에서 신왕하거나 강한 일주가 건왕, 대운으로 할때 건왕한 대운으로 행하면 크게 꺼리고 당주가 가 집안이 갑에 산재함을 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가 신왕, 신강한 사주에서 건왕, 대운에서 건왕이 들어옵니다. 대운입니다. 건은 비견이요, 왕은 비겁을 이야기합니다. 비견과 비겁이 대운에서 들어올 때, 그럴 때 운의 흐름을 크게 껐다 좋지 않으니까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당주가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라는 거 이게 중요해. 본인의 판단에서 갑에 산재함을 보리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을 탓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좀 맛보자 하고 실패를 좀 피하고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패는 어떤 걸 먹고 자라냐면 도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전하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실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공도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 실패가 들어와서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겠죠. 그런데 사주 명략은 왜 기가 막히냐면 실패할 때와 도전할 때의 타이밍을 조금 알려주는 그런 기가 막힌 학문이라는 거죠. 어느 시기에 꽃이 피고 어느 시기에 눈보라치고 어느 시기에 비바람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주 명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 신왕한 사주. 그러면 이게 건왕을 보려면 사주에서는 당연히 사주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12운성을 알아야겠죠. 12운성에서 건과 왕이 들어올 때 이런 시기를 잘 봐라.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이 혹시 사주를 보면서 또 여러분 가족이나 또 누구든지 사주를 볼때 사주의 대운의 흐름상 신약사주인 경우 신강한 사주를 먼저 파악해봐라. 신강한 사주에서 건왕이 들어올 때는 언제 시기에 그것이 들어오는가를 보고, 신약 사주도 한번 보고,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면은 이 부분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약 사주다면 이 반대로 신약하거나 일주가 약한 상태에서 건왕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어떤 현상이냐? 발복합니다. 발복이라는 것은 운세가 변다는 걸 이야기하죠. 좋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한번 마음껏 도전해 보는 것이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모든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나가는 것이 상책, 묘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간을 가지고, 자, 건왕한 사주다. 일간 자체를 가지고 일단 뭐냐면 첫 번째는 양간과 음간으로 나눠봐라. 양간. 양관과 음관으로 나눠봐라. 양관이라는 건 갑병무 경임을 이야기합니다. 갑병무 경임. 갑병무 경임을 이야기하고, 음관 같은 경우는, 음관은 을정기 신계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이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양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현상을 맞이하게 될때 훨씬 더 상처가 크고, 그 급이 좋지 않은 급이 훨씬 더 크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양간이. 음간은 좀 괜찮아요. 좀 작아요.
집안이, 여기서 집안이 갑해라는 것은 뭐냐면 부부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부부. 부부 사이에 이때가 쫑이 나가거나 아니면 사별하거나 이걸 이야기해주고 말 그대로 산자는 재산이 흩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흩어질 산자, 재물이 흩어진다. 산재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쨌든 이런 운에 들어온 사람 이 시기에 대운에서 이 부분이 있더라. 양쪽을 다 겪은 사람들도 많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면 재산은 거의 빠방나거나 재산이 빠방나지 않은 사람들은 부부가 이혼을 하든지 뭐든지 좋지 않은 경우를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여기 상책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 이 들어왔는데도 공무원이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많이 어려움을 겪더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결론을 얻은 것은 뭐냐, 저는 사주 상담하면서 이렇게 신화한 사주가 걸록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를 제가 본다. 직장 생활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주식이니 뭔지 투기 투자는 취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업하고자 한다면 아차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때 감지하고 상담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말하면 이건 잘못하면 큰 병이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문제 어떤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사주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부분이 훨씬 더 크더라. 근데 신약 사주에서는 분명히 신약한 사주에서는 건왕이 들어올 때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가 붙습니다. 신약 사주가 당연히 신약하니까 사주가 약하니까 비견 비겁이 들어오면 자기를 도와주는 세력이 들어오니까 좀 힘이 생기니까 의지할 처가 생기니까 의지할 처가 생기니까 당연히 사주에서는 힘을 얻겠죠. 자, 예를 들면 갑신이 들어왔다. 자, 예를 들면 갑신이나 이렇게 사주가 약한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묘대운이 들어왔다, 임대운이 들어왔다. 자, 어떤 상태가 훨씬 더 들어와도 어떤 상태, 이럴 때는 신약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도 이 묘가 임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얘는 들어오면서 도와주러 왔는데 상처를 내고 들어옵니다. 상처를. 상충. 그러니까 신약 사주에서는 건왕이 들어올 때, 건과왕, 비견비겁이 들어올 때 충이 있는가, 형충이 있는가만, 그것만 하나만 검토해보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대로 해석해서 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충이들은 오히려 도와주러 왔다가 깨지는 형상일 때 이 부분만 하나만 참고해보시라. 이것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서 척 봤을 때 신약 사주가 신강 사주가 구별한 상태에서 건와 12운성에서 권능을 써먹겠죠. 건왕이 언제 운에 들어오는가, 대운에 언제 들어오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 상태에서 신약사진경은 형충만 없으면 된다. 이거 하나는 참고하시면 그 이후에는 형충이 없으면 한껏 마음껏 치고 나가자 설명할 수가 있고, 신강사주이다면 멈추자. 일단은 멈추고 관망하고 다시 한번 재수습해서 기회를 보고 나갈 준비를 해야지 그대로 나가는 것은 가중될 수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아픔과 상처의 크기가 가중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랜 세월 제가 상담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둘 중에 하나 문제는 반드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주에서 신왕 사주에서 비견비겁이 들어올 때이고 그 다음에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가 훨씬 더 크더라. 그러니까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 더욱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누구에 의해서 그 문제가 있느냐? 믿는 독에 발등해라. 본인 당주에 의해서 본인의 판단과 결정, 그러니까 고집이겠죠. 뭔가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아픔을 겪는 것이 8할이요. 20%는 주변에 의해서 또 겪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서 아픔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잘 조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